안녕하세요. 겜조TV의 슬루스입니다. 귀염깜찍한 공룡시대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소재의 MMORPG 스톤에이지가 모바일로 출시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모바일로 출시되어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지만 그때는 수집형 RPG 방식이었죠. 이번에는 원작의 형태와 동일한 MMORPG입니다.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월드입니다. 스톤에이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룡포획이죠. 실제로 특유의 포획 시스템을 초반 튜토리얼로 알려줍니다. 원작과 마찬가지로 체력을 낮춘 후 포획 성공률을 높여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패스 체력과 성공 확률, 도망 확률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진행됩니다. 방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패스 도망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패시 입고 있는 코스튬까지 함께 얻는 다거나 하는 식으로 포획 자체의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물론 조건만 맞으면 즉시 포획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에 따라 포획을 노려야 하는 일이 잦을 것 같네요. MMORPG이며 전투는 원작과 동일하게 인카운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곳저곳 맵을 돌아다니며 적을 만나면 별도의 공간에서 턴제 전투를 벌이죠. 조련사와 패시 동시에 전투를 벌이고 전열과 후열이 있어 전투 방식 자체는 마치 캐릭터 RPG의 턴제 전투와 흡사합니다. 조련사 육성과 펫 육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튜토리얼을 끝내면 보상으로 원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베러프스를 지급하네요.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월드였습니다. 기계 생명체가 봉인되고 니스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아직 기계 생명체의 부활을 노리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정령왕과 함께할 선택받은 용사를 기다린다.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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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Thank you.